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오늘 M5죠? F90 M5. F90 M5. 근데 지금 이 차는 뭐죠? F10 M5. 아, F90 M5를 리뷰한다니까 F10을 딱 구해온 거 봐. 나르지 않아요, 진짜. 뭔가 비꾸는 거 같아. 사장님, 이 차는 우리 간단하게만 보고 네. F90으로 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년식이고 네. 2만 키로 탔어요. 그래도 뭐 전모델이기는 하지만 상태가 굉장히 좀 민트급 민 차량을 되게, 저희가 되게 좋아요 상태. 네. 8기통 몇 cc? 4400cc. 4400cc. 네. 예전부터 BMW가 M들에게 항상 싸우던 엔진이죠? N63 엔진이라고 기본 베이스는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M이기 때문에 S가 붙어요 앞에. 그래서 S63. 그 다음에 뒤에는 T0 버전이에요. 얘는. T0. 네. M5, M6은 똑같은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 X5M, X6M 있죠. 이거랑 똑같은 엔진인데 개량해서 넣어서. 그게 T2 엔진. S63 T2.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따가 보게 될 엔진은 T4. 아, 이따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 진짜. 센스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구만. 일단 해서. 저 차에 있는데 아 저 차에 없는데 이 차에 있는 것부터 좀 보자. 예. 이거는 파워 스티어링이. 아. 얘는 이게 하이드로 타입이라 그래서 오일 넣어가지고 돌아가는 파워 스티어링인데 쟤는 결국에는 EPS에 들어갔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뭐라 그랬지? 이거 순행식 인터쿨러. 인터쿨러인데 인터쿨러 라인에 두 개가 따로따로 독립식이잖아. 독립식인데 이 두 개를 이어주는 파이프가 여긴 없고 저긴 있어요. 이따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이슈가 왜 두 개예요? 이슈는 메인 이슈. 그 컴퓨터 보면은 마스터랑 슬레이브 있지. 하드 잡을 때 마스터가 있고 슬레이브가 있잖아. 마스터가 웬만한 건 다 관장하지만 슬레이브에는 저장할 때 쓰는 그런 데이터들을 넣잖아. 마스터 슬레이브가 있어요. 여기도. 근데 이건 조금 다른 게 뱅크 1을 주력으로 담당한 뱅크 2를 주력으로 담당하는 이슈고 마스터에서 뱅크 1, 2를 담당하기는 해. 근데 2는 잘 안 건드리는 거야. 급한 경우에만 건드리고 마스터는 1번, 슬레이브는 2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안 뭐 하나가 뻥 나거나 워낙 열이 많아서 하나가 뻥 나거나 그랬을 때 하나가 잡아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연산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8기통에서 힘들어 얘가. 자, 또 보죠. 일단 F바 디자인은 네. 지금 F90이 F바디다! 아니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일단은 뭐다? 답은 아니다. 아니다. 이따 가가지고 좀 자세히 보는 걸로 아니고 자, 일단 여기서 지금 휀다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갈게요. 휀다 형상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는 F10이랑 똑같은 기본 바이스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뭐 F10과 똑같은데 뭐 F10에서 삭제된 거를 몇 개 빼볼게요. 여기 들어가는 브레이스 빠졌죠. 왜냐면 이 형상 때문에 그러네. 맞았어요. 그래도 그렇지 고속용 차인데 이거 보강바를 빼버리는 게 어디? 보강바를 뺐지만 밑에 언더에 저런 철판대기를 큰 걸 넣어줬어요. 강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게 원래 F10에 없는 거예요? 없죠. 저기에는 근데 만들었어. 만들었어. 어.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고.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강성 확보를 만들었어. 이 좀 보고. 하체도 잠깐 보고. 하체 잠깐 네. 한번 볼까? 네. 자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네. 일단 뭐 쭉 한번 간단하게 훑고 빨리 신형으로 넘어가죠. 엔진. 네. 엔진. 미션. 미션. 그 다음에 이거는 파워 스테어링. 네. 근데 모터가 없어요. 없고 유압식으로 들어가 있고. 네, 유압식이고. 네. 와, 너무 복잡하다 진짜. 여기에 4400cc를 꾸겨 넣으니까. 진짜. 진짜 너무 복잡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엔진 쿨러. 이게 엔진 오일 쿨러예요? 엔진 오일 쿨러. 이쪽에도 쿨러 달려 있어. 네. 이 양쪽에 들어가 있는 쿨러는 뭐 저거겠죠? 터보차죠. 네. 아니 그 순행식 인터쿨러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멤버가 이제 알루미늄 멤버로 바뀌었고. F10에서 이걸로 넣어 바뀐 거고. 그리고 미션은 겟트락 MDCT예요.
저 뭐 방향... 얘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들어가는 것도 없고 앞쪽에도 뭐 트랙션이 걸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간략한데 엔진이 너무 헤비해가지고 저거는 궁금하긴 하다. 저게 사륜을 어떻게 구겨놨을지. 그러게요. 지금 이것만 봐서는 사실 여기다가 뭐 이쪽으로 얇게 들어갔겠지. 빨리 넘어가 봅시다. 그래 네. 저쪽으로 가지. 아 배기가 너무 예쁘게 구워졌어요. 배기도 엄청 크네요. 네. 얘는 뭐죠? 얘는 디퍼런셜이죠. 디퍼런셜이고 여기 온도 센서 들어가 있고 디퍼 온도 센서 들어가 있고 네. 보강철 이것도 네. M이고 M이라서 들어간 거고 이것도 M이라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얘도 지금 기존 F바디 5 시리즈에는 없죠. 없는 아이였는데 네, 네. 생긴 거고 네, 네. 지금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고 요 바도 원래 없었는데 생긴 거죠. 아, 그럼요. 그리고 요 안쪽으로 보면 이건 뭐예요? 이거 진동 댐퍼예요. 아, 아, 네, 네. 독특하게 생겼죠. 네, 근데 네. 이쪽을 잡아주는 형상이 엄청 무식하고 커 보이네요. 그만큼 부하가 많이 먹고 출력이 높기 때문에 뒤에서 얘가 부싱이 하나가 더 들어가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놈도 원래 일반 옵시즌에는 없죠. 없는 아이죠. 네네. 자, 드디어 잡았다. 빨리 빨리 넘어가 보자. 알겠어요. 저희 F90 신형으로 가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고! 드디어 신형이 왔어요. F90. 네. 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네. 아까 저기서 보강바가 없었는데 지금 얘가 지나가니까 둘러가지고 멋있지. 독특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이 아래 위로 이렇게 다 잡혀있어요. 가운데 구멍 뚫려있고. 맞아요. 그리고 없었던 거 생긴 거. 이거.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요? 왜 달아놓은 걸까요? 이거는 인터쿨러잖아요. 네, 수냉식 인터쿨러인데? 인터쿨러 공기 라인이잖아. 네. 한쪽으로 공기가 많이 빨리게 되면은 한쪽이 적게 빨릴 수 있는데 두 개를 이제 그러면은 우악 하는 게 빠지는 건 그 진공 상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두 개를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렇고 ECU도 없어졌어요.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옆으로 조금 더 뺐고 위에 있는 걸 옆으로 뺐고 ECU가 여전히 두 개네요? 여전히 두 개고 요거 좀 빼볼 수 있어요? ECU는 두 개고 네. 뭐 형식도 비슷한데 네. 아예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건 DME 8.8점 8.8점C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터보차저 두 개 달려 있는 거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이 생겼는데 어디서 바뀌어가지고 40마력이나 올랐고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네, 그걸 알려주세요. 그거는 일단은 기본 베이스 블럭은 같아요. 같은데 블럭 안에 뭐가 들어가? 피스톤. 피스톤 형상을 조금 바꿨어. 피스톤 형상에 그 안으로 바깥쪽으로 오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저 차는 4개가 있었어요.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로드가 있으면은 여기 밑으로 빠져나가는 게 네 개가 있었는데 오일 구멍이 얘는 8개. 8개. 왜 8개가 됐냐? 얘는 웻 선프만 하는 게 아니고 반. 웻 드라이 선프를 같이. 선프가 강압식 선프가 있어요. 그래서 인젝션이 저거는 위에서 뿌리는 인젝션이 하나가 있어. 안쪽에. 근데 얘는 인젝션이 두 개가 있어. 하나당. 두 개가 지금 두 개씩으로 바뀐 거예요? 응, 두 개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헤드가 바뀐 거야, 헤드가. 어쨌든 지금 ECU도 바뀌었고 ECU 헤드도 바뀌었고 오일 순환 방식도 바뀌었고 피스톤도 바뀌었고 완전히 새로운 엔진은 아니지만 왜냐면은 S63 그렇죠. 네, S63의 T4 엔진은 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레이아웃이 되게 뭐 T0랑 T2랑 비슷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다라고는 안 하고 어쨌든 지금 개선형 엔진으로서 BMW M의 S63 엔진의 지금 어쨌든 현재 버전에서는 끝판인 거죠? 끝판이죠. 600마력을 일단 넘겼으니까 600마력 넘겼고 네. 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 바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F바디랑 지금 얘가 F바디? G바디 G바디? 그러니까 그 BMW 관계자가 하는 얘기를 따라 보면은 이거는 뭐 우리가 정확히 뭐다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관계자가 얘기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항상 뭐 E바디, F바디, G바디 그리고 그 바디 코드에 따라서 차의 코드네임도 코드네임이 따라서 갔었는데
얘네가 언제부턴가 M&N은 코드명을 따로 쓰기 시작했어. 왜냐면은 그 3시리즈를 예를 들어줄게. 3시리즈로 하면은 그 지금은 F30이잖아. 그전에는 E90이야. E90은 E90이랑 E92가 있어. 그거는 쿱 타입이랑 세단 타입이. 근데 E90 M3가 있고 E92 M3가 있어. 똑같은 코드명을 썼단 말이야. 근데 F30으로 넘어가면서는 바뀌었어. F80으로. F30에서 F80. 그 다음에 F32에서 F82로. 아예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코드명을 바꿔버렸단 말이야. M은 코드명이 새로 가는 거지, 이제. M은 이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얘도 그런 맥락에서. 그런 맥락이긴 한데. 네, G30에서 그러면은 뭐 G80으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G80이나 G80은 제네시스가 있어서 싫었나? 이 차는 그래서 바디를 뭘 썼나요? 굳이 따져서 얘기하자면은 G바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흔히 말하는 G30 바디가 맞기는 맞아요. 아,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네. 그것만 다 쓴 게 아니고 그렇지. 아까 얘기한 G12에서 갖고 온 서브 프레임이나 그런 거를 써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는 짬뽕인 거지. 아래 내려가서 보시죠. 짬뽕인 거고 얘는 일단은 G30 바디를 거의 동일하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얘는 일단은 다음 세대 차는 맞아. G바디는 G바디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 그 서스펜션은 이제 배선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얘도 이제 댐핑 컨트롤이 전자식으로 댐핑 컨트롤 3단이 되죠? 스포츠 플러스. 네. 되게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근데 잡아주더라. 자, 일단 뭐 돼요. 이건 뭐죠? 똑같이 있잖아요. 네, 똑같이 있네. 설명해 주세요, 이제. 자, 엔진 오일 쿨러고요. 네. 엔진 오일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엔진 쪽에 박혀 들어갔고 네. 가운데 뭔가 하나 뽁 박혀 있네. 네, 뽁 박혀 있는 아까는 이놈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었잖아요. 네. 위로 쏙 올라가면서 지금 보쉬에 EPS가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전부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하면은 네. 얘는 그러니까 얘 품번은 네. 얘까지 통합돼서 나오기는 하는데 네. 이 바디만은 네. G30이 다 똑같이 쓴대. 근데 얘는 M이야. 그래서 얘는 M 전용. M EPS야. M EPS. 그리고 아까 이게 바디가 되게 요것도 설명해주면은 이것까지는 호환을 하는데 요거를 호환을 안 한대. 이게 그래서 M에 들어가는 그 무슨 파츠라 그러는데 이것도 M 파츠. 그리고 요런 거. 요런 거는 M 마크 들어가 있는 이거는 G12랑 같이 쓸 거예요. 그것도 M이 들어가 있거든. 얘네들 호환율이 되게 좋거든. 자, 이 차가 어쨌든 G바디인데 G12 거를 갖다가 좀 막 짬뽕으로 뭐 이렇게 믹스를 좀 해서 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서브프레임이 M760에 들어가는 서브프레임일까요? 요 서브프레임 요 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부분 로암 그 다음에 텐션 이 부분은 아마 같이 쓸 거예요. 근데 이 G12랑 얘랑의 차이는 폭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쓰더라도 폭이 다르기 때문에 서브프레임에서 얘 바디는 다르게 써가지고 M 전용으로 만든 여기는 어차피 용접해가지고 붙이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얘는 뭐가요? 4륜이라고 얘는 엔진이 보이고 그 다음에 프론트 디퍼렌셜이 보여서 4륜이라고 얘기했어. 아, 여기가 프론트 디프구나. 더 넘어오면은 이제 그 문제의 미션이죠. 미션. ZF8단 미션. 진짜 지긋지긋하게 거의 모든 수입차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 ZF8단. 그러면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똑같은 ZF8단인데 계속해서 더 고출력을 대응을 하고 변속 속도가 빠르게 하는 새로운 그 세부적인 다른 버전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M에도 들어가고 막 레인지로버에도 ZF8단 뭐 다 ZF8단이야. 기본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에 뭘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안에 토크 컨버터 용량 오일로 일단 꽉 잡아줘야 되니까 디스크를 잡아줘야 되니까 잡아주기 위해 용량이 다른 거지. 그리고
밥통이 하나 있고. 아, 이거 촉매인가요? 촉매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위에도 총, 위에도 아까 있었잖아요. 이거 촉매, 이거는 촉매가 두 개야. 촉매 1번, 촉매 2번. 지금 촉매가 이 차에는 총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총 4개가 들어가. 조금 더 가시죠. 얘가 네. G12랑 똑같은 부품으로 써. 드라이브 셰프트 앞뒤로 가는 거. M760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하나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이 차가 4륜 모드가 있고 2륜 모드가 있다. 그냥 뭐 애매한 4륜 모드도 있어. 애매한 4륜 모드. 4륜 모드. 4륜 모드는 액트 모드야. 그 다음에 2륜 모드는 드리프트 모드야. 그냥 후륜 모드야. 애매한 4륜 모드는 토크 배분이 뒤에 한 80 정도 들어가고 앞에 20 정도를 넣어가지고 근데 정확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한 퍼센티지는 아닌데 한 8대 2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후륜으로 가다가 급격한 코너링이나 아니면은 오버스티어가 일어날 때 압박해 구동을 살짝 주는 잡아주는. 살짝 잡아주는 모드도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 그래서 총 3개의 모드가 들어가 있고 그걸 어디서 끊고 붙이고를 해주는 걸까요? 끊고 붙이고 해주는 거는 얘가 끊고 붙이고를 해주는데 얘는 지금 각각 휠스피드 센서랑 요 센서랑 이 얘랑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얘가 뭐예요? TC 컨트롤러야. 결국에는 TC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TC에서. TC에서 그거를 다 배분해가지고 해주고 얘가 안쪽에 있는 각각의 센서들이랑 연동이 다 돼 있어. 배기를 한번 볼까요? 배기? 네. 와, 배기 엄청 크다. 배기를 얘기하면서 얘가 그거 생각났어. 출력을 높이기도 높였는데 이 무게를 엄청 많이 줄였어요. 무게가 이 차에서 뭐 한 100kg 줄였다 그러면 말도 안 되게 많이 줄인 거잖아. 그쵸. 100kg는 아니고 루프에서 유리를 지금 다 삭제했죠. 삭제해버리고 다 카본으로 밀어넣어가지고 카본 루프가 들어가 있고. 21kg를 줄였고 그리고 배기를 지금 티탄일 거야 아마 이게 티탄 배기로 들어가면서 얘가 11kg인가 줄였어. 그리고 나머지 막 부수적으로 줄여가지고 한 60kg 가까이 줄인 것 같던데 이거는 그래서 꽤 많이 줄였다고. 자, 이것도 G바디에 없는 아이들인가요? 네. 일반 G바디에? 이건 보강. 보강. 리어 보강이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 와가지고 앞에 묶이고 디퍼렌셜. 네. 이거 여기도 전자식 디퍼렌셜. 전자식 이 후륜 디퍼렌셜 자체는 아까 F10에서 봤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느낌은 비슷한데 아예 다르겠죠? 왜요? 방식 요 모양은 되게 비슷한데 네.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했었어요. 얘네가 BMW에서 얘기하기로. 어떻게 바뀌었대요? 일단은 저거 보면은. 네. 이 안쪽에 클러치 들어가는 클러치 판도 출력이 네. 올라갔기 때문에 네. 안에 들어간 개수 또 네. 바뀌었을 거고 그리고 모터 사이징도 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모터도 커지고 그리고 기민하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모듈들이랑도 잘 연동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앞이랑 마찬가지로 네. 뒤에 이쪽은 네. G12 얘는 M 얘는 그리고 아까 봤을 때는 뒤쪽으로 보면은 뒤쪽에 네. 이만한 거 박아가지고 네. 부싱 뒤로도 제어를 해주는 거인데 얘는 M 요 그 서브프레임 빔? 네. 아니면 얘는 뭐라고 해야 돼? 각형관처럼 생겼는데 네. 얘에 구멍 뚫어서 여기에 바로 연결해주는 방식을 사용했고 이것도 뭐 다 경량화의 일환이겠죠? 네. 아까보다는 많이 간소화가 됐네요. 간소화가 됐고 네. 지금 이따가 바퀴 띄고 설명을 할 건데 네. 하체도 뒤에도 완전히 바뀌었죠. 떡판이 없어졌죠. 네, 일단 떡판이 없어진 건 근데 원래 G바디로 넘어오면서 없어졌는데 그 G바디는 되게 모양이 되게 얍삭이한 이렇게 얇은 애가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F30 거랑 되게 형상도 비슷하게 만들어졌었는데 얘는 보면은 지금 위에 빼고 볼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얘는 강성을 키우기 위해서 넓기는 한데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경량화를 돕기 위해서요. 뒤로 우리 조금만 더 갈까요? 하나 더. 네. 요게 또 특이한 거야. 오. 뭐야 덕트, 여기 들어가는 덕트는 뭘까? 여기서 바람을 왜 먹어? 바람을 왜 먹을까?
이거는 이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배터리가 위에 있어요. 배터리 쿨링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쿨링을 해주고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배터리가 뜨거워진 거를 식혀가지고 이쪽으로 배출해주는. 완전 말도 안 되게 신기하지. 어마어마한 거지. 그리고 또 한 번 더 뒤로 넘어오면 우리가 얘기했어. 맨날 아쉬워요 얘기했었던 거를. 아 이거 완벽해. 드디어 완벽한 차를 만났어. 근데 그 완벽한 거에 거의 기능을 하나 더 넣은 거지. 어, 그렇지. 그리고 얘는 뭐해? 이거는 배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양쪽으로 와서 스무딩이지. 얘는 이름이 레조네이터, 레조넌스, 공명을 없애주는 스무딩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저거는 가운데 하나가 크게 있기 때문에 스무딩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네. 여기서 소리가 얘가 작잖아, 통이. 통이 작은데 거기서 이제 소리를 한번 부드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울리는 소리를 죽여주기 위한 거. 여기도 플랩 달려있는데 이 플랩도 다른 거야.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어, 여기도. 왜 플랩에는 왜?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전 모델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 모델은 여기 진공 파이프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앞에서 진공으로 열었다 닫았다 솔레노이드 밸브 타입인데 얘는 전자식 타입이야. 그래서 완전 열리기, 반 열리기, 완전 닫기가 돼. 세 개가 돼. 그래서 소리가, 사운드가 세 가지가 나올 거야, 얘는. 일단 뭐 뒤쪽에 어마어마한 마감을 또 보고, 사실 우리가 BMW 할 때마다 가장 감탄하는 거는 아 진짜 마감이 좋다 라는 걸로 항상 우리가 감탄을 하면서 하체 리뷰를 하는데 이거는 뭐 그래서 그런지 오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봤더니 방열판도 너무 잘 돼 있는데 방열판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넘어오고 당연한 거니까 이제 BMW에서는. 아니, 당연한 건 둘째치고 방열판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일단 우리 바퀴도 빨리 빼죠. 그럽시다. 네. 자, 한번 볼까요? 네. 얘네가 그리고 네. 하체는 760Li랑 같이 쓴다고 얘기했잖아. 70Li랑 다 같이 쓰고 그리고 뒤에는 뭐 G30이랑 몇 개는 같이 써. 몇 개는 같이 쓰는데 다른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다른 거는 보면은 M이라고 마크가 붙어 있는 애들은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고 일단 얘요. 여기 M. 네. 그래서 너클까지, 어펌까지 가는 이 너클들 네. 다 알루미늄으로, 걔는 딴 애들도 다 알루미늄인데 네. 얘네는 형상이 조금씩 달라서 M마크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M마크가 있으면서 디스크는 전 세대에 대비해서 작아졌어. 10mm 정도 작아졌어. 400이 좀 넘었었어. F10은 얘는 395 10mm 정도가 작아졌어. 작아졌는데 캘리퍼는 커진 것 같아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성능, 브레이킹 성능 자체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전 세대랑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거겠죠? 네,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방열하기 위해서 벤틸 이 저 플로팅 타입 네. 띄운 타입이라고 해서 방열을 잘 하라고 이렇게 만들었고 네. 사이즈 디스크 두께 봐봐. 네.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네. 휘지 말라고. 자, 일단 이쪽 안쪽에서 보면은 M 네. 텐션 스트럿. 텐션 스트럿도 M이고 이 안에 로암도 M. 로암도 M이고 너클도 N이고 그리고 댐퍼는 어때 보여요? 댐퍼는 보고 뭔가 다르죠? 다른 이유는 스프링이 지금 보면은 항아리 타입이 아니고 일직선 타입이야. 일직선 타입 보통 어디서 많이 봤어요? 튜닝용 그지? 일체형 뭐 KW 쇼바나 뭐 비스테인 쇼바 같은 거에서 많이 봤었죠. 그게 뭐냐면은 항아리 타입은 스프링 강성이 더 약해요. 더 부드럽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위해서 만드는 애고 얘는 일직선으로 누르는데 위아래로 정확하게 눌리기 때문에 얘는 더 강성은 커. 장점은 선형적인 움직임이 가능해. 왜냐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눌리면 어느 한쪽은 눌리고 어느 쪽은 안 눌려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좌우가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승차감 위주로 해가지고 편하게 타는 차들한테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레이싱 타입이나
고성능으로 오는 차들은 이런 식으로 설계하죠.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냈을까요? 서스펜션은 잘 만든 거겠지. 그리고 얘도 보면은 서스펜션 각도를 봐봐. 킹핀 각. 그래도 얘는 요즘에 하도 많이 누워있어서 요즘에 심하게 누워있는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뭐 많이 누워있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제. 그리고 얘는 앞바퀴에 등속 조인트가 CV 조인트가 꼽히죠. 네, 그렇죠. 사륜이니까. 그러면서 이 포크가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 다른 차도 BMW 뭐 X드라이브 차량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얘는 누가 만들었게? 이거 브렘보죠. 그리고 얘는 파지드에서 만들어. 파지드에서 만들어. 그러네. 파지드 레이싱은 되게 유명하거든요. 알죠? 네, 알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네. 브렘보에서 캘리퍼를 가져오고 파지드 패드를 넣네.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겠지. 이 조합이 다 같은 메이커로 만든다고 베스트는 아니니까. 그 튜닝, 그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 뒤로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디스테빌라이저가. 그리고 어디에 조인돼 있는지 봐봐. 좀 독특하지 않아? 그러네. 저게 이게 뭐예요? 로어암에 조인돼 있는 것도. 그런데 이거 재질이 플라스틱 같다? 플라스틱이야. 그 강성은 플라스틱이라고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강성도 나오고. 나는 얘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링크 시스템이 F10에서 이걸로 넘어오면서 바뀌었다는 거지. 멀티브 링크 시스템. 걔도 멀티브 링크 시스템이긴 하지만은 맥퍼스 타입이긴 했었어, 걔도. 제 때 보면 맥퍼스 타입이란 말이야. 맥퍼스 타입이기는 한데 밑에 떡판이 달려있는 V링크 시스템인데 얘는 HA5라는 O링크 시스템이야. G바디가 다 HA5를 쓰는 거는 아니고? G바디가 HA5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 근데 형상이 조금 다른 거는 일반 G바디랑 비교하면 요 모양, 요 하부에 있는 로어암이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는 G12에 들어가는 거. 근데 걔네들은 G12에는 그 G30에는 이렇게 안 들어가 있고 하나짜리가 들어가 있어. 쇠 들어가 있잖아. 맞아. 가운데 파져 있는. 맞지. 되게 얇살이한 걔네가 들어가는데 이건 이렇게 들어갔고 이거는 M으로 해서 보강이랑 보강바예요. 보강 링크고. 다음에 M이 여기는 총 두 개에서 세 개 정도가 쓰였을 거야. 여기 M이야. 위에 잡고 있는 어파워도 M이고 아 여기 M마크 있네요. 얘도 M이고 나머지는 이제 트레일링암처럼 다 되는 거고 이거를 다 뜯으면은 이 앞쪽으로 이 여기를 고정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뭐 링크는 아니야. 링크는 아닌데 얘는 컴프레션 스트럿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쪽을 컴프레션 스트럿이라고 그러더라고. 좀 독특하게. 걔는 컴프레션 스트럿이 뭐예요? 걔는 잡아주는 애야 단순히. 힘있게 잡아주는 애. 자, 수영. 이 차 하체를 우리가 지금 싹 다 봤는데 사실 전세대보다도 더 하드했으면 하드했지 소프트할 수는 없어 라고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만들어냈다. 그냥 한없이 부드러워. 소프트, 하드하지가 않아 이 차는. 절대 스포츠 플러스는 모드를 놨는데도 하드하지가 않고 그냥 부드러워. 사실 전세대 M5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에 어른들이나 손님들 태우고 다니기는 조금 민망해. 수준이었는데 이거는 전혀. 오히려 그냥 일반 노멀 G30보다도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이 나와. 맞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게 난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서스펜션 세팅이죠. 그거는 하체 세팅이죠. 무조건 하체 세팅. 평가 하에 대한 거는 일단은 서스펜션 쪽. 이 서스펜션만을 봤을 때는 이 서스펜션은 걔네가 만드는 그 얘네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거니까 걔네가 잘했다라고 정말 잘했다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오링크 시스템이나 앞에 있는 서스펜션 뭐 G12랑 잘 조합해가지고 만든 것도 어느 정도 한몫은 하겠지만 나는 저기 한 표로 던지겠어요. 어디?
댐퍼. 뭐 서킷에서 어떤 점수가 나 어떤 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재밌는 차량의 리뷰가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리뷰는. 네. 자, 일단 저희가 오늘 하체 리뷰 같은 경우에는 F10이랑 F90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좀 했는데 서킷까지도 F10을 데리고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서킷 가서도 반칙이다 근데. F10과 F90이랑 이제 랩 타임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신형 M5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263 랩 타임 1분 52초 나왔었죠. 네, 그거를 과연 깰 수 있을지 경쟁 상대니까. 뭐 또 금요일 날 리뷰 많이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아 그리고 저희 이제 10월 달에 그 똥차 고쳐서 후리기 그리고 내 차 어때 다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차 어때 결국 고치는 거야? 네, 그죠. 내 차 어때 후원해 주시는 KB 캐피탈, 아 그리고 똥차 후원 또 후원해 주시는 검아웃이랑 포트존.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하고 나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 왜? 하고 나와.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